스페인 바르셀로나 편입니다. 머리 보고 놀라셨죠? 여러 이유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친구들이 사람 됐대요. 바르셀로나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제가 어디를 갔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문지 마르벨라 누드비치입니다. 어이쿠. 장소의 특성상 영상 없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갔냐? 살면서 이런 데를 언제 가보겠어요? 그래서 가봤죠. 진짜 처음에 가자마자 모두 다 벗고 돌아다니는데 땅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따라 벗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뜨거워! 수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진짜 선크림 제대로 바르고 다니세요. 여기서 잠깐, 남자분들 갑자기 자신의 물건이 일어서면 어쩌나 걱정되시나요? 신기하게도 뭔가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너도 벗고 나도 벗고 무슨 상관이냐? 그 분위기에 따라 갑자기 물건이 서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전 걱정되시면 모자 챙겨가세요.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 거기에 아시아인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알겠으니까 일광욕이나 마저 하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광욕을 하다 옆자리 현지인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현지인이 여기가 게이의 성지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분위기 없었는데 남자만 거의 90%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현지인도 여자고 가족이랑 같이 왔거든요. 현지인들한테 이곳은 그냥 집 앞 해수욕장 느낌이래요. 게이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름 가르침도 얻었던 마르벨라 누드비치였어요. 다음날 본격적으로 바르셀로나 여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간 곳은 카사밀라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이죠. 입장료는 현장에서 샀을 때 25유로였어요. 원래 이 건물이 아파트라고 하던데 정말 아파트로 예술작품을 만들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뭔가 다른 차원으로 느껴지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아휴 좋댄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화성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당히 독특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약간 생긴 게 스폰지밥 생각나요. 옥상에 올라가면 사진 명당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뒤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죠. 사진 찍을 때 대만 여행자 1명, 홍콩 여행자 3명과 서로 같이 사진 찍어주고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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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본다면 그때 만났던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사진 찍은 후에 건물 내부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거기서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었죠. 오. 와,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카사밀라였습니다. 다음 장소는 바르셀로나 벙커입니다. 바르셀로나 전경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곳이죠. 올라가는 길이 조금 힘들지만 벙커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야경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요. 거기 갔을 때 클럽 가서 만났던 미국인과 함께 갔던 기억이 나네요. 보고 계십니까 닥터? 그렇게 다음날 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으로 갔어요. 여기가 바르셀로나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풀샷 제대로 잡는 것도 어려울 만큼 건물 크기가 컸습니다. 입장료는 30유로였어요. 거기서 이런 자세로 있는 사람은 다 오디오 가이드 듣고 있는 겁니다. 첨탑을 볼 수 있는 시간대 때문에 저는 먼저 첨탑부터 보겠습니다. 첨탑 올라갈 때 가방을 못 들고 가요. 그래서 보관함에다 가방을 넣어야 되는데 1유로 동전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상당히 좋아요. 올라가는 길을. 잠시 후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풍경 감상하시죠. 딱 여기네요. 여기서 바라보는 바르셀로나 너무 멋집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렇게 운 좋게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었네요. 또 울리네. 참고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내려갈 때는 무조건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좀 문제네요. 아, 떠나기가 싫다. 어쩌겠습니까? 계단을 통해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더 낮은 전경과 성당 건설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죠. 날씨도 좋았고 운이 좋았네요. 이게 지자스의 은총인가? 그 후 1층을 돌아다녔어요.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그냥 직접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만큼 멋졌던 장소네요.
이 건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음 장소는 라보케리아입니다. 시장이에요. 수제 주스나 하모, 캔디 이런 걸 팔아서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딱히 땡기는 게 없네요. 거의 아이쇼핑만 했네요. 거기서 소세지 하나를 먹었는데 그 돈으로 주스 마실걸. 예전에 대구 서문시장 거기 갔었는데 느낌이 거의 똑같은데? 그날 밤에 몬주익 분수쇼를 볼까 했는데 하필 안 하는 날에 분수쇼 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분수쇼 장소 근처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에 갔죠. 거기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한국인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씨 기념비 잠깐 봤죠. 부모님과 바르셀로나 여행 가면 이곳 잠깐 방문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바르셀로나 여행 가면 주로 캄푸누나 구엘공원 많이 가는 걸로 하는데 캄푸누는 제가 그렇게 해외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패스. 구엘공원은 아침 8시까지 가야 무료 입장인데 늦잠을 잤어요. 결국 굳이 돈 주고 가야 하는 생각에 안 갔죠. 진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쉬엄쉬엄 여행했던 바르셀로나네요. 그러니까 밤에 게스트하우스 사람들이랑 클럽을 안 갔어야. 잠깐 음식에 대해 얘기하자면 빠에야 진짜 잘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곳이든 다 비슷하게 맛있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다 잘 먹는 건지. 여튼 그렇게 바르셀로나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와 다 토마토야 다 토마토. 스페인 토마토 축제 라토마티나 즐기러 갔습니다. 다음 영상 토마토 축제 라토마티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